그지? 그냥 고마워. 잘 자유가 너무 맞는구만. 있다. 언니 응. 오늘 진짜 언니 이쁘게 나와. 괜찮아. 오늘 여행 상담은 4년째 워클랜드 아니죠. 이민 와서 지금 5년 6년이라 그랬나? 6년 차인가 보다 내가 봤어. 아, 횟수로는 6년 차. 그쪽을 보면 안 보여요. 네. 6년 차. 네. 그래서 두 집이 가는데 네. 자녀들이 초등학생 인터. 네, 인터까지. 그래서 두집다두명 아이들 데리고 네. 가서 6년 전 살면서 북섬 여행은 꽤 그래도 한 편이고, 요번에는 캠퍼밴은 처음이고. 근데 처음에 상담하자고 그랬을 때는 캠퍼밴 여행이 비싸서 그거는 못하고 그냥 여행 상담만 해도 돼요, 이런 상담을 했는데, 네. 제가 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캠퍼밴이 더쌀수 있다. 실제로 더 싸요. 근데 지금 상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이제 차량 고르고 뭐 일정 계획 저기 해보니까 더쌀것 같죠. 그 캠퍼밴을 하면서도 더싼 이유는 미니 캠퍼밴이라 약간 저렴하고 안전 성수기라서. 맞아. 캠퍼밴이 비싸긴 해요. 근데 일반 차도 비싸고 숙소도 비싸고. 그래서 숙소랑 차량 같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싼 이유는 무료 캠핑장. 제가 위치 좋은 무료 캠핑장들을 다좀 찍어 줄게요. 그리고 먹는 거, 식비도 실은 만들어 먹는 거가 아침, 점심 다 가능하니까. 그리고 딱 원하는 때 맛집도 이제 소개를 할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총 지금 9박 10일인데 다 하면은 일반 차를 렌트를 하고 숙박한 것보다 같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그런 여행 상담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지난번 상담을 다 했더니 고은 씨가 이거를 완전히 파일로 싹 준비를 다 해왔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보면서 일단은 9박 10일인데 하루만 여분으로 얼마든지 이제 더 마음에 드는 곳에서 하루 더 묵을 수 있게끔. 그런데 그 여유 하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일정이 싹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행 앱을, 유용한 여행 앱을 드리고, 그때에 따라서 여기서 자야지, 여기서 자야지 했던 숙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숙소가 달라지면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그런데 그냥 오롯이 하루만 딱 여유 날짜를 100% 썼다, 24시간은. 그러면 또 똑같게 똑같이 해도 되긴 해요. 네네 그렇지만은 하다 보면 여행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일들도 생기고, 더 좋으면 여기서 진짜 하루 더 있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캠퍼밴 여행이라서 지금 해놓은 거를 그대로 다 액티비티를 미리 예약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숙소도 미리 할 필요 없고 다니다가 유료 홀리데이 팍도 3, 4일 전에 해도 괜찮긴 해요. 근데 3, 4일 전이라도 지금 21일부터 30일, 그 크리스마스 20일 이후는 극성수기라서 실은 그때는 조금 마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달전 여유롭게 그럼 되나요? 한달 전에? 그쵸. 이런 케이스타운이나 이런 그거 홀리데이 파크 충분해요. 아, 한달 정도 하와사이트는 한 되나요? 달 전까지는 안 해도 돼. 보름 전까지만 해도 되긴 해요. 실제 여행 다니면서도 하는데 가장 매진이 빨리 되는, 예약이 빨리 되는 데는 일반 숙소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도 끝나버려요. 데카포나 많던 것 같은데 숙소가 또 많지 그러니까,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머물고 싶은데도 진짜 뭐 에어비앤비고 뭐고 한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캠퍼밴은 심지어 파워사이트가 홀리데이 파크이 마운트쿡이나 데카포, 밀포드 사운드, 퀸스타운 이런 데는 좀 빨리 매진되는데, 그런데 조차도 그 주위에 무료 캠핑장이 있어요. 데카포 마운트쿡은 내가 무료로 가려고 비오시 캠핑장이 내줬고, 밀포드는 그 안에서 하면은 좋긴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미리 하고. 근데 못했다 해도 그 가는 길에 또 있으니까. 퀸스타운은 롯지 같은 거를 하기를, 북섬에 로토루아도 있지만 여기를 한다면 캠핑장을 여기 시티 퀸스타운 중심가에 있는 내가 크릭사이드 쪽 하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하는 거가 좋은 게 주차비를 별도로 낼 필요도 없고, 거기가 시내가 좁은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관광객이 15배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 주민의.
이거 막 복작복작 막 이래갖고 주차 큰 차 가지고 우리는 네. 이제 미니 캠퍼 매니어도 네. 복잡하니까 홀리데이 파크에 좀 일찍 가요. 유료 홀리데이 파크 할 때는 무조건 좀 일찍 간다. 아. 12시 1시에는 들어가서 네. 주차 해놓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고 시설 다 쓸거 쓰고 그 다음날도 심지어 숙소는 10시에 체크아웃 해야만 돼요. 청소를 하니까. 근데 우리 캠퍼밴은 좀 지나도 그래서 늦게 좀 가도 빨리 가라는 데도 있어요. 나가라. 그렇지 않은 데는 뭐 한두 시, 두세 시까지도 있기도 해요. 심지어. 근데 우리 일정 때문에 가야지. 그래서 첫날부터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하면서 제가 적어줄 때는 이제 영문으로 적어주니까 좀 구글에서 네네. 이미지 검색도 해보고 글도 검색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곤신의 팀은 새벽에 떨어지는 거라 크라이처치 인아웃으로 하고 여기서 인수를 할 때 인수를 하고 그 아침 일찍 떨어졌을 때가 시간 절약이 많이 돼요. 네네. 근데 보통은 이제 바로 테크프로 가도 되는데 일찍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늦게 떨어졌어도 이쪽이 수영을 좋아하는 팀이라 그쪽 팀도 그래요? 수영 좋아해요? 저희 딸들은 딸들은 좋아해서 여기는 거의 선수들인 거라 아들 딸이 보니까 수영장 우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맨날 보면은 엄마도 선수고 뭐 선생님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를 꼭 넣어준 거예요. 캐슬힐 이쪽이 이제 아사스 패스. 지금 이쪽 일정이 그 BTS가 힐링 여행한 일정이나 같은 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TS가 같은 카페니 뭐 이런 것도 좀 해줄게요. 네네. 애들은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봐도 좋더라고요. 그 영상 찾아서 봐봐요. 그래갖고 테카포에서 막 별 여행. 근데 처음에 아사스 패스로 가서 1박을 했어요. 그거 굉장히 일정을 잘 짜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짜졌나봐요. 깨알을 해주면 홍보를 하면은 아사스 패스로 가는 게 바로 여기가 최고 높은 언덕길 최고 높은 마을이 있는 이 아서스 패스, 루이스 패스, 하스 패스 다 높아요. 높은 데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그중 높은 거라. 그래서 서든 알프스 산맥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볼 수도 있어서 그 BTS 팀들은 올라갔더라고요. 숙소에서 그 9월 달에 왔는데 눈이 많이 녹는데 눈까지 잡으러 담으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말고 여기를 가는 이유가 케이브 스트리트. 거기가 키들이 이 선정한 최고의 무료 액티비티. 다른 나라 같으면은 유료로 했을 것 같아요. 이 앞에서 입장료 하고 관리하면서 돈 받으면 되지만 여기는 그냥 자연 그대로 두고 그래서 동굴 속을 거의 30분 걸으면서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와이트모 동굴 같은 데를 쭉 하는데 그래서 헤드랜턴도 준비를 해가요. 손으로 잡아도 되지만 물속에 이렇게 잠기기도 하는 길을 가니까 이거 갈 사람은 일정 열어보시면 제가 다 적어놨어요. 현지연 싫어하고? 확인해주세요. 이거 일정 풀으시면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으면 기억에 나요. 그래서 기억 같이 가면서,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맞아 열어놔요. 없는 거는 또 적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놓친 것들을 헤드랜턴 좋겠어요. 거기를 갈 사람들은 걸을 사람은 두 가족이 네 명, 네 명인데 다 안 걸을 거예요. 안 걸을 사람은. 진짜? 저는 폐쇄공포증이 약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난 걸어. 난 무조건 가야 돼. 남들 가는 게. 다 가야 돼. 물 안 무서워요? 물이 무섭고 이런 건 떠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와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모르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번지점프로 뛰었대요. 그래서 뛰었어요. 그 최초 그 번지점프대 있잖아요. 에어타워 가는 길에. 카라와. 거긴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잘가 뛰어가야 된다. 세계 최초니까. 네, 그래서 뛰었대요. 180불? 200불? 180불인가 그랬는데. 그쵸. 돈도 아까워. 높이는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오래된 거는 더 오래된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엔 네비스 쪽으로 가봐요.
네비스 높은 쪽? 네비스는 책으로 높은데. 아. 134m. 아, 또 있어. 뭐, 딴 데 또 네, 있어. 거기 또 BTS가 갔어요. 아. 근데 멋있기는, 그쵸. 어. 그 다리에서 높은, 뛰는 거. 어. 높은 게 보기에도 멋있긴 했는데 어, 어. 그냥 네. 골랐을 때 저희는 히스토릭한 거 고른 거예요. 최초의 여기는 이제 그냥 번지점프하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영화에서 맞아.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는 타워포. 아 이렇게 맞지. 타워포. 제 영상 안 보셨는지? 아 죄송합니다. 보셨어요? 타워포. 좀 다 봐 주세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는 카라 번지점프는 세계 최초고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쉬워요. 네네. 주차해놓고 거기서 스윙 정도는 해도 어, 비싸지 않고 해볼만하고 더 좋은 거는 이제 퀸스타운에서 예약을 하고 네비스로 가요. 아. 네비스는 우리 차가 못 가. 아. 네비스는 여기 안 나와. 아. 저는 사진 찍으러 네비스 밸리 계곡도 가보려는데 아. 이 번지 하는 데는 큰 계곡에 떨어져 갖고 134m로 떨어져요. 아무튼 근데 네비스가 그거 극한 액티비티 체험하는 거 러닝맨 거기서 아, 네. 같은 거 같은데. 네. 그래서 아무튼 거기는 뛰지 않고 가는 것도 입장료 받아요. 아. 거기를 서보는 것도 거기를 이제 특별 버스 타고 가거든 아. 그 계곡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애들이 어린 관계로 생략해도 돼요. 네. 이제 젊은 커플들은 가보라 해요. 그래서 지금 케이블 스트림 얘기하다가 네. 이렇게 길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무료는 이거 하고 네. 유료를 여기에서 이제 다시 찍고 가자면은 푸카케에서 제트보트 아, 아, 빙하 네. 제트보트 정도는 해줘도 좋아요. 네, 네. 이게 100불이 조금 넘을까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퀸스타운에서 로지는 한번 타면 또 아쉬워서 몇 번 타는 이렇게 콤보를 하면은 네. 제가 예약하면은 조금 저렴하게 되는 네. 그거 알려드릴게요. 네. 곤돌라랑 함께 하는 거. 네. 그 다음에는 유료로 하는 액티비티는 말고 이 캐틀린스를 넣었어요 그때. 네네. 그래서 캐틀린스 지역을 넣은 이유가 여기에서 꾸려베이 쪽에 가면은 돌고래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항해고래도 만날 수 있는데 돌고래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수영을 하는 게 무료인 거예요. 아 운이 좋으면. 아. 근데 꽤 많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 가서 그 배를 또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캐틀린스 쪽에서도 무료로 이제 돌고래를 만났다면 대박이고 네. 그다음에 전복단은 있지 네. 그런 거는 이제 무료 체험이고 네. 그다음에 오마루에서 펭귄도 이제 저녁 나절 네. 일찍 먹고 바닷가로 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네네. 펭귄도 무료 체험이고. 네. 그래서 유료로 하는 거는 빙하 제트보트랑 로찌. 네네. 예, 테크포에서 별 투어를 할 수도 있어요. 또 BTS는 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거는 좀 비싸고 우리는 무료 캠핑장에서 자면은 또 별이 쏟아지니까. 네. 네. 그걸 대체하고. 네. 그래서 지금 대략적인 예, 액티비티는 쫙 봤어요. 네. 일정 네. 정리하기 전에 그 다음에 맛집을 네. 이 아서스 패스로 가는 길에 네. 셰필드가 나오면은 네. 이 빵을 사는 곳이 이 셰필드하고 제가 퀸스타운에 예, 퍼그버그의 옆에 있는 네. 퍼그 베이커리 네. 이 두 곳에서 빵들을 네. 빵 양식은 여기서 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밥도 가져가지겠지만 네. 두 군데 빵이 맛있는데 이 셰필드 쪽에는 파이 종류 빵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치즈 케이크 종류라든가 네. 이렇게 파이 종류로 했는데 여기가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코멘트를 보면은 파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는 네. 여기 파이는 맛있다 이런 글이 많아요. 네. 근데 내가 딱 그래요. 저는 파이 돈 주고 안 사 먹거든. 약간 느끼해서 애들은 사줘도 근데 여기는 나 먹으려고 사요. 그 정도로 소고기 같은 것도 막 속에 스테이크가 있을 정도로 맛있고 그래서 여기 늦게 가면 또 떨어질 거 없어요. 그래서 뭐 가는 길에 사는 게 나아요. 돌아올 네. 때 사면 없고 그래서 네. 셰필드의 페이머스 파이집 가기 네. 그래서 여기에서 네. 다시 이제 맛집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액티비티는 짚었고 네. 맛집을 고은신에 가는 일정에서 보면은 테카포에서는 마운틴 존 올라가면 네. 거기에 아스트로 카페가 이제 약간 레스토랑 큰 음식까지는 없어도 네. 베이글 연어 베이글 샌드위치 꼭 드셔보시고
거기도 이제 치즈케이크니 맛있고 샌드위치 종류들이 다 맛있어요. 만퉁존 올라가는 길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퉁존 올라가서 꼭대기에 아스트로 카페. 아. 그 카페에서 커피를 시키면은 커피잔이 이 바다 아 빛의 색깔이랑 똑같아요. 여기 빛의 색이 너무 터키색 같은 청록색이잖아요. 이 푸카키 호수 끝으로 올라가서 이 만퉁쿡 빌리지예요. 네. 끝에까지 가면은 이제 큰 호텔 헤리티지 호텔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묵을 때는 그 꼭대기 쪽에 있는 화이트 호스 힐 캠프 사이트에서 묵을 가능성이 커요. 네. 아니면 아예 나와서 그게 레이크 맥그레거 그거는 이제 테카포. 네, 테카포. 지금 마운틴쿡의 레이크 푸카키 프리덤 캠핑 여기 아니고요? 아, 거기로 했군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 위에는 DOC 캠핑장인데 거기서 하지 말고 내려와서 무료 캠핑장에서 자라 한 거예요. 네네. 이 푸카키 프리덤 여기 캠핑장이 저기라 무료 캠핑장 중에서는 또 최고로 쳐요. 여기 화장실도 있고 전에는 모닥불까지 됐는데 요새는 금지한 것 같아요. 아,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이 설방우지만 주워다가 빼도 우리는 그게 이제 오래됐죠. 요즘 이제 불이 위험해서 다 금지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료 그 저기 화장실도 깨끗하고 이러니까 여기는 가는 길에 한번 체크하고 들어갔다 나와서 자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무조건 캠핑장 우리가 묵을 때는 밝을 때 확인해 놓는 게 좋아. 네. 갔더니 별로다 그럴 수도 있고 좋아 여기로 내려와서 보자 이랬지만 위에 올라가서 더 뭐 트레킹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지 않고 위에서 잘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를 확인을 하고 가면은 더 좋은 거지. 네네. 야, 그래도 늦어도 걸로 가서 자자 이럴 수도 있는 거라. 네네네. 반았기 때문에. 근데 참고로 이 푸카키 호수가 또 최고 호수예요. 뉴질랜드 3,000개가 넘는 호수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야. 왜냐하면 이 호숫가를 쫙 달려요. 50km 가까이. 네. 근데 이게 이 테카포도 아름답지만 색깔이 푸카키가 더 아름다운 이유는 여기 빙하 호수가 세 개 커다란 게 있잖아요. 타스만 빙하 후커 호수 또 밀러 호수. 그 호수들이 다 커요. 그 호수에서 내려온 암석에서 햇빛이 있을 때 바라는 거예요. 그 암석이.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가면은 그냥 말짱 돌아보게 보통 호수야. 이게 엄청 차이가 큰 거예요. 날씨에 따라서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갔어도 날씨가 흐려서 색깔이 안 예쁜 적은 거의 한 번, 두 번 있을까? 제가 몇십 번 갔어요. 근데 그래서 완전 비가 온다 이럴 때는 일정을 거꾸로 해도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돌아올 거를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정도로 이 두 호수가 날씨가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도 약간 흐렸어. 근데 그 시기에는 하루 종일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막 저기 흐려서 하루 종일 올 것 같은데도 막 이렇게 구름이 걷히면서 더 감동적인 장면이 있기도 한데 약간 흐렸을 때는 색깔이 또 약간 신비스러워. 그래서 근데 햇빛이 쨍 하면 완전히 그야말로 뭐 진한 터키석 보석 같은 그거보다 더 진해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사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색깔 변화가 민감한데 진짜 흐리면은 아주 신비스러운 그 밀크 우유를 탄 듯한 밀키 블루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오고 갈 때는 밝을 때 가라는 거예요. 새벽에 갔다 오고 밤늦게 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밝을 때 그게 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서 후커밸리 트레킹 정도는 해봐요. 왕복 3시간. 키아포인트 같은 데는 왕복 1시간. 근데 타스만 빙하 보트 투어를 하면은 제가 그 빙하 조각을 줘요. 그래서 비닐봉지 좀 가져가서 담아와서 커피 아이스커피 아이스커피 저분한테 또 얘기를 이제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맛집을 하다 보니까 또 밑으로 갔는데 여기에 맛집이 좀 있어요. 있는 꼭대기 올라가서 뭔가요? 그렇죠. 그 캠핑장에서 그 저기 만퉁쿡 빌리지에 있는 헤미티즈 호텔 쪽 아이사이트에는 오게 돼요. 거기 오면은 이 마운틴쿡을 처음 등장한 에드먼드 힐러리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 앞에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 에, 그 뭐예요? 헤미티지 호텔에 뷔페 식당이 있어요. 아. 그러면서 이 뷰가 아름다운데 점심은 40불, 저녁은 60불 정도예요. 근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먹어도 괜찮긴 해. 아. 근데 네. 점심은 2시쯤 끝나니까 참고를 네. 하고 네. 근데 그거를 못 먹고 안 먹는다 그러면 그 근처에 올드 마운티노스 카페 갤러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산악인데 올드 마운티노스 이쪽에 보면 핫도그 피자도 하고 그래서 애들은 이쪽도 괜찮아요. 그리고 뷔페 가서 너무 먹지 않아도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연어도 살 거라서 네. 그래서 맛집인데 올드 마운티노스 더 추천해요. 네, 네. 예. 근데 여기 저녁 때 가면 비싸요. 네. 저녁 전에 가면은 점심으로. 예예 예, 점심으로. 그리고 여기가 또 여행 초반이면은 우리가 가져온 게 많아요. 오클랜드에서.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안 먹어도 좋은데 예, 이 셰필드 이쪽에 지금 맛집들이 있는 거라.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안 먹어도 돼. 만들어 먹어도 돼요. 그리고 돈 아껴서 액티비티 좀 더 하고 그리고 킨스타운의 그 퍼그 버거 이거 꼭 먹고. 네네. 줄 섰다 하면은 두 개 사도 돼요. 네네. 하나는 바로 먹고 하나는 뒀다가 대패 먹고 네네. 빵집에 꼭 가고 치아바타 빵, 크루아상 빵 뭐 종류별로 다 맛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서 같이 가고. 크죠? 사이즈가 예. 크잖아요. 더 큰 거는 더블로 사도 되고 11불짜리, 13불짜리 아빠들은 싸구나, 별로 비싸지 않아요. 안 싸요. 안 비싸. 여자들이 먹기 하나는 좀 커. 아, 그렇지 않아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좀 크긴 커요. 어, 그래도 그냥 다 먹긴 먹더라고. 사이즈는 할 수 있긴 한데 그렇죠 네, 좀 커. 네. 사이즈는 컸던 거. 그래도 맛있으니까 다 먹긴 하더라고. 그래도 저렴한 거죠 한 끼를. 그러니까. 11불 12불에 하니까 하나 더 사면 식었을 때 데펴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맛집들이 이 밀포드의 그 홀팡 내에 또 식당이 있어요. 아~ 오늘 저녁도 거기서 먹기도 했는데 고기 사가지고 가서 고먹어도 되고 맞아. 응. 양식은 비슷비슷해. 예, 그래서 스테이크 예, 예, 예. 근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마운틴 존 올라갔을 때라든가 마운틴 쿡 애들이니까 핫도그 피자라든가 그러면서 가면서 보면은 더니든 이런데 맛집들이 있긴 있는데 굳이 안 찾아가도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데서 라면을 먹는 게 더 맛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에 수제비 반죽까지 가져가서 오, 라면 수제비 반죽 냉동해가요. 네. 냉동해가면 해동 자연스럽게 되면서 이게 더 쫄깃쫄깃해져. 아. 그런 거. 꿀팁. 아, 또 맛집 얘기면서 그 식재료 네, 꿀팁을 주자면 물 없이 볶아 가서 물만 넣으면은 국이 되는 거. 아~ 김치찌개 다 볶아 가요.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게요. 예, 양념 넣고 볶아요. 그러면은 이게 익지도 않잖아요. 다 숙성이 안 돼서 볶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뒤늦게까지 있죠. 냉장고 물어봤어. 냉장고 있죠. 냉장고에 냉동고 냉장고가 다요. 근데 냉동고 크지 않죠. 미니라서 크지는 않고 냉동고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 뭐지 아이스박스 이렇게 접히는 거 있으면은 가져가서 그 아이스박스에다가 그때 그 말씀하신 아이스박스 하나 준비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아이스박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천으로 된 거. 천으로 된 거.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야채 같은 것까지 거기 다 들어가니까 네. 바로 거기에 하고. 유료 홀팍에 갔을 때 냉동 다시 얼리거나 올리고 아, 예. 뭐 고기가 더 다시 올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물 같은 거 네. 생수 같은 거는 약간 쪽 따라 먹고 얼려갖고 그 저기 아이스박스에 넣는 거죠. 그러면 신선한 거죠. 아, 선생님 그 장을 어느 지점 정도에 봐요? 또 장 보는 것도 알려드려요. 저기 보셨어요? 저 저거 봤어요. 보은 씨가 엄청 자세히 해놨어요. 안 봤어요. 저는 좀 보고 태우고 있는 거 보고 싶네. 숙제를 주고 매일 그러니까요. 그렇게요. 진짜로 동생을 잘못 훈련을 잘못했네. 저 보고 저는 테크퍼만 가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남성 제일 기대하는 데라. 어, 있네 좋네 하고 안 봤어요. 아, 첫날인데 테크퍼가 거기만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뭐 나머지 날들은 그럼 퀸스 타운 이런 데 전 퀸스타운 가봤어요. 더니든도 가보고 근데 이렇게 캠퍼밴은 아니었고 그냥 일반 여행이었습니다. 그쵸. 사실 못 봤지 많이 그냥
그냥 숙소에서 나와서 하루 맞아요. 정도에서. 그 캠퍼밴 여행이랑 굉장히 차이가 크고 어저께는 40일 여행하시는 분 산다면서. 오. 남선만 40일. 와, 대박. 그 사람은 7번 가긴 했어. 또 가는 건데 캠퍼밴은 처음이래요. 아. 그러면 완전 이게 또 여행 자체가 틀려. 맞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천혜의 자연을 제대로 느껴야지 되는 게 뉴질랜드는 제대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숙소, 호텔 이런 거 다니는 건 어느 나라에서든 다 하니까. 근데 맞아. 여기는 정말 이 때타지 않은 등산화 같은 거 써놨어? 아니 안 써. 등산화. 등산화. 아니 잠깐. 저기 아이들이랑 후크빌리 정도 가는 거는 일반 운동화로 돼요. 네, 짐만 돼. 내 짐만 되니까. 어, 선생님 말씀 안 하신 거 안 쓴 거야, 내가. 네, 짐 되는 거는 하지 말고, 한 뭐 5시간 정도 간다든가, 아, 그런 게 2개 정도 있다든가, 이러면은 준비해 가는데, 후커빌리는 그냥 약간 평지에서 조금 덜이네도 가요. 가요? 예, 네, 충분해요. 그래서 지금, 그 김치찌개 볶아서 네. 냉동해 가도 돼요. 네, 네. 그러듯이 뭐 우거지찌개, 물만 넣지만 돼. 해물탕 같은 거조차도 무랑 다 볶아서 물만 넣기 직전에 얼려서 가면은 해동해서 해물 고기 사서 그냥 생선 사서 바로 이런 게 꽤 많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집이기 때문에 굳이 다 이렇게 해갈 필요가 없어. 시간 없을 때 밑반찬도 가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멸치 볶음도 거기서 해도 돼. 그래서 가벼운 거 오래 가도 되는 거 멸치 미역 북어 그래서 북어국도 그냥 그 3분 이런 거 맛 없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가. 그래서 북어포라든가 미역, 미역국도 홍합, 초록홍합 가면서 사가지고 미역, 초록홍합고 홍합탕 끓여 먹거나. 그래서 홍합하는 데는 퀸스타운에 뭐 카운트다운, 하킨스에버 카드라는 샵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있거나 여기 더니든 큰 더니든에는 뉴월드 전체 뉴월드 중에 여기가 제일 잘 나간대요. 오 진짜요? 그래갖고 여기는 고기 빵이 진짜 맛있더라고. 그 빵이 맛있는 게 빵 그 스쿨이 예, 거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글로 다 온대요. 그 현재 사는 소피아님이 하는 식당. 그분이 가면 많이 이렇게 또 알려주셔. 그래서 뉴월드에서 뭘 고기랑 뭐가 좋다고요? 빵이랑 고기랑 빵이 다 맛있어. 그리고 투아이젤에서 연어 미리 하루 전에 네. 예약하라고 네. 해줬고 네. 지금 맛집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 그래서 더니든에 한국 음식이 가끔 생각이 난다면. 근데 쭉 그죠 굳이 다 해먹는데 이러기는 하는데 그것도 약간 질린다든가 이럴 때는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안 비싸요. 다른 키 음식들 막 20분씩 주면서 먹다 보면은 한국 음식 15분 16분인데 이렇게 푸짐하네 이래요. 또 상대적으로 퀸스타운에도 한인 식당 있고 그래서 그냥 참고로 더니든에는 일식집 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맛집도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일정만 쭉 네. 둘러와 볼게요. 네. 그래서 퀸스타운에서 이제 아서스패스 네. 케이블 스트림이랑 캐슬힐 네. 캐슬힐도 바위가 막 5층짜리 건물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이 그냥 줄비한데 바위 최고 많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성 같아서 캐슬힐 근데 거기도 다 돌아보려면 한두 시간 걸려요. 네. 근데 너무 앞에만 보고 오지 말아요. 네. 그 뒤로 이렇게 조금 걸어보면은 그 웅장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스트림도 하고 캐슬힐도 걷고 한 시간 정도 이상을 걷고 쭉 와서 티카포로 가는 거죠. 네. 근데 티카포에 좀 늦게 와서 맘툰존을 못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4시에는 4시에. 도착해서 네. 여기가 6시에 닫아요. 그러니까 맘툰존을 차로 올라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보고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액티비티 중에 온천은 뺐는데 아니 말씀하셨어요. 온천은 아니 아까 말해 전에는 얘기해줬어요. 아, 그래서 네. 온천에 가서 온천을 하고 네. 와서 이제 숙소는
뒤에 호수, 레이크 맥글로브 호수에 네네. 가서 자고. 그러듯이 온천을 여기서 한번 했으면은 퀸스타운 온천도 하나. 네. 온센 스파이겠나요?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온센 스파 가지 말고 거긴 좀 비싸고 네. 저기에서 제가 저렴하면서 럭시하고 네. 전망 좋은데 별도로 따로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 디카포 온천에서 온천 한번 해요. 네. 그래서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교회를 못 갔을 수가 있어요. 전날 네. 네. 만춘 좀 보냐고 선암목적이고요. 네. 네. 교회로 오는 이유가 그때가 21일, 22일이기 때문에 야생화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 유튜브에서 올려드릴게요. 야생화 보는 시기와 장소 올려놨어요. 그게 이 데카포 호수에서 호수가 쪽인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또 쫙 있어요. 제가 드론으로 이렇게 쫙 찍은 데인데 거기를 또 보고 가야 되니까 여기는 아침 일찍 와봐요. 네네. 그래서 해 뜰 때부터 우린 일출 때부터 막 가서 기다리는데 거기서 보고 일찍 하고서는 아침을 만들어 먹고 가도 되고 그냥 쭉 가서 여기가 한 시간 거리야. 근데 가는 길에 또 오른쪽으로 한 5분 정도 달리는 내내 루핀 네. 군락지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놓치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쪽에다가 쭉 군락지를 보고 끝에쯤 차가 쓸 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세워놓고 아침을 해 먹어도 좋아. 저는 거기서 누룽밥 끓여 먹구만. 그러면은 이제 루핀 곳에서 사진도 찍고 애들이랑. 네. 그래서 그러면서 푸카키 호수를 가는데 네. 푸카키 호수 이쪽 편이 또 한 번은 달려볼 만해요. 지금 우리가 80번 도로로 올라갈 거예요. 네. 이게 8번 도로로 오다가. 네. 근데 이 푸카키 호수가 가장 아름다운 호수니까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이쪽 면도 보라고 권할 때는 제가 루핀꽃 시절. 이쪽에 루핀이 좀 있으면서 그 호수 색깔이랑 이뻐요. 그래서 여기가 헤이먼 로드인데 이쪽을 조금 쭉 갈 수 있을 때까지 네네. 포장 도로까지 네네. 쭉 갔다 와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이쪽 위에 또 그 캐널 모아놓은 호수 같은 게 또 있어요. 테카포에서 오는 그쪽을 둘러가도 좋고. 그래서 이쪽도 한번 지금은 지난번 말 안 한 거 추가했어요. 그래서 푸카키 호수 이쪽 편도 보면서 다시 80번 도로로 올라갈 거라. 네네. 근데 여기에 그 푸카키 아이사이트가 있어요. 만툼 쿡 아이사이트. 네네. 보통 사람들이 다 여기서 연어를 사먹어. 네네네. 다 이만큼씩 이렇게 썰어서 포장해놨어요. 약간 비싸고, 네네. 그래 또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투하이절이 20분 정도 더 가야 15분. 여기에서 그냥 큰 거를 맞춰놓고 네네. 아침에 가서 픽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거기서 사지 말고 네. 트와이젤에서 연어 픽업한 다음에 쭉 80번 도로로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래 되고 그래도 다음날 나오면서 예. 다음날 나오면서 하면은 그치 15분 더 안 가도 되니까 네. 그래서 만툰쿡 다 돌아보고 이제 나와서 여기에서 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자는 걸로 네. 그 다음에 쭉 와서 그 다음날은 네, 연어 찾고 쭉 오마라마. 시간이 더 많으면 사진팀은 제가 이쪽 호수들도 다 보라 그러는데 레이크 오하우가 요번에 불이 났어요. 한두달 전에 뉴질랜드 크게 불 나지 않는데 요번에 좀 크게 나서 이쪽이 스키장도 있고 막 멋있는 오하우 호수 쪽인데 근데 우리는 이쪽은 건너뛰고 쭉 가는데 오마라마. 오마라마의 강이 예, 아우리리 강이라고 이렇게 지나는 다리 양옆으로 강이 흐르는데 양쪽 다 또 루핀꽃이 야생화가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근데 거기에 강가에 바로 무료 캠핑장이 있어. 네. 그러니까 점심을 안 먹었다면 이런 데 가서 꽃도 보면서 점심 만들어 먹으면 화장실도 있고 여기서 1박을 저는 주로 하는데 안 하더라도 네. 그리고 여기에서 쭉 들어가면 또 클레이 크립이라고 미니 그건 뭐예요? 그랜드 캐년이라는 생긴 게 삐죽삐죽하면서 그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뺐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10kg 정도를 비포장을 달려. 그래서 좀 지금 1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알고 있어요. 누가 가라 그래도 그냥 가지는 말고. 그 여기에서 오마라마에서 이제 지나갈 때 그게 오른편으로 크게 보여요. 멀리. 그래서 그냥 달리면서 잠깐 섰다가 봐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점심을 먹어도 되고 오마라마 이쪽에 큰 이제 카페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들렸다 가고. 그래서 쭉 갔다 보면 그 린디스패스 언덕길 패스라는 게 꽤 많이 등장해요. 우리나라에 밀포드 트레킹에는 미크론 패스가 유명하고 아서스 패스 한 것처럼 여기는 린디스패스인데 이게 작은 고개가 아니고 큰 고개로 말해요. 그런 것 같아요. 뜻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린디스패스는 그 신혼 촬영팀이 촬영할 정도로 멋있는 곳이에요. 제 사진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섰다가 그 룩아웃이 1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올라가서 보고 가고 여기서 이제 차 한 잔 이런 데는 차를 팔지도 않아요. 그 뉴질랜드 터석이 제일 많은 곳이야. 터석. 그랬는데 캠퍼밴만 쉬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곳에 카페가 있을 만한 곳에 이 나라는 없잖아. 그래서 캠퍼밴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쭉 가면은 제가 와나카는 뺐어요. 뺀 이유가 나중에 이쪽을 할 때 넣으라고. 그래서 와나카 처음에 했지만 뺐고 네네. 크로멜로 가서 여기에서 저기를 하는 거죠. 그 체리 피아요. 직접 따서 먹는 거 하고 여기 가을 제인스톨 거기에서 아이스크림 애들 좋아하니까 가을 아이스크림 한국에서 오신 분은 인생 아이스크림이라고 할 정도로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여기 가을은 다 맛있어. 뉴질랜드에서 가을이 맛있는 데가 크로멜이 가을의 도시고 북섬은 옥스베이 네피어 헤스팅스 그쪽. 그래서 우리가 다음 숙소가 어디였죠? 퀸스타운. 퀸스타운에 네. 가면은 그 이제 미리 예약하고 크릭사이드로 가는 거죠. 홀리데이 파크. 예, 예. 네. 예. 크릭사이드나 레이크 뷰도 괜찮은데 크릭사이드가 더 약간 앤틱스러우면서 조금 더 저렴하고 그런 대로 그냥 좋아요. 네. 그래서 걸어 나와서 허그버그 이제 시내도 구경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루찌. 루찌 쪽을 걸어서 올라가도 돼요. 곤돌라 안 타고. 근데 약간은 힘들어. 이게 가파른. 그래서 걷는 게 괜찮으면 아침 일찍부터 걸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때 애 두 명인 집이 카페에 라이트 뉴질랜드 카페에 여행 후객을 담아요. 거기 몽땅 엄마. 몽땅. 이름이 몽땅 엄마. 그 엄마는 걸어 올라갔어요. 15일 여행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루찌랑 썸매 타고 다 하고 잠은 여기서 자는데 그 온천을 1인당 25불 정도? 근데 굉장히 럭셔리하고 그 온센 스파랑 이쪽을 뷰가 똑같아요. 온센 스파는 1시간이라 들어갔다 나오는데 바빠요. 그리고 그 작은 이 스파통 거기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4시죠. 근데 여기는 넓어갖고 막 수영도 하면서 그런데 여기는 내가 이렇게 여행 상담하는 사람만 알려주는 데요. 유튜브 한 1000명 되면은 공개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는 게 아이들이랑 그래서 거기 바깥에 보면은 그 제트보트 제트보트가 여기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보다는 빙하 빙하를 권하고 또 여기에 또 스키퍼즈 캐년이라는 최고로 위험한 길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 제트보트는 타봤는데 진짜 또 그래서 여기 쇼터버 리버 쪽에 있는 그거보다는 빙하 투어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운전하면서 구경만 제트보트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거를 볼 수 있고 그러고 우리가 그레노길까지 가기로 했나요? 네, 그레노길. 그리고 그레노길로 가요. 이제. 그레노길은 이 달리는 길이 푸카케 호수 못지않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를 쭉 그래놓기를 이 와카티퍼 호수를 따라서 맨 위로 가는 거라. 네. 근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 이제 설산도 또 있는 거예요. 그 네. 여름에 만년설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여기 영화 촬영지로 가장 아름답고 파라다이스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네. 예, 있을 정도로 길 이름도 파라다이스 로드도 있어.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6도 여기서 했고 반지의 제왕뿐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동물농장도 있어요. 네, 동물농장 애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놓기를 돌아보고 잠을 안 자고 나오는 거죠. 여기 캐스턴 레이크 프리덤 캠핑에서 예, 예.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 와카티프 호수가 가장 긴 호수인데 끝에쯤에 있어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프리덤 캠핑장에서 자는 게 여기서 또 유료 잤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롯지하고 뭐하고 다 시간이 좀 갔으니까 여기서 자고 간대. 그 다음에는 이제 달려서 이쪽으로 태양화 거쳐서 밀포드 가서 자는 거죠. 그 다음에 밀포드에서 잤으니까 아침 일찍 조조로 해도 되고 크루즈를 그 전날 가서 해도 되고 상관한 거 같아요. 근데 가는 길이 이쁘니까 곳곳에서 쉬면서 보고 그래서 내려와서는 우리가 캐틀린스 가니까 이쪽으로 가도 되지만 이렇게 가자 그랬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와서 쭉 바닷가를 보면서 인복하게 지나서 이리 와서 그 다음 자는 데를 여기 프라카우 누이 베이 캠프사이트인가요? 네, 네. 프라카우 베이 캠핑장이에요. 예, 예. 네. 제 생각에 하루를 더는 되면은 네. 킨스타운 쪽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약간 여기가 아무래도 그래도 건물도 있고 이것저것 할 것도 있고 맛집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니면 자연이 더 좋다면 밀포드 사운드 쪽에 나와서 여기도 왕복 3시간 키서밋 정도는 걸어도 돼요. 그런 거 하면서 이 안에 건스 캠프 저렴한 캠핑장 있어요. 거기서 하루를 더 해도 되고 지금 하루 남은 데를 쓰는 게 이쪽을 쓸 수도 있고 참고로 그냥 킨스타운 근데 뒤쪽으로 넣는 것도 괜찮죠. 아니면 캐틀린스 이쪽에서 돌고래랑 또 수영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틀린스 쪽에 하루를 넣어도 좀 그거는 이제 여행하다 보면은 미칠 하다 보면은 또 답이 나와. 그래서 지금 이 프라카우 누이 폭포가 있어요. 이거는 뉴질랜드 달력에 한 번씩 꼭 나오는 3단 폭포야. 그 유명한 폭포가 있는 데에 바닷가로 가면은 그 캠핑장인데 절벽이 있고 거기 바다 사자가 많이 출몰해서 거기서 자면은 그걸 꼭 한 번은 봐요. 그냥 가서 이렇게 걸어가는 데도 나오고 그러니까 바다 사자, 등치 큰 바다 사자도 보면서 잘 수 있는 캠핑장. 여기는 화장실 있고 한 8불, 10불? 네, 성인 8불, 어린이 4불이더라고요. 아, 찾아봤네. 그렇죠. 여기가 전에 무료였어. 근데 여기 나니아 연대기 촬영지고 서퍼드도 많고 그래서 끝쪽은 이렇게 비포장 길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서 운전하면서 가면 되고 근데 이 주위에 제가 전복해놓은 데도 알려드릴 거고 아름다운 등대도 있어서 너게 포인트 등대도 한번 가보고 여기 운 좋으면은 펭귄들도 나타나요. 그래서 펭귄 보는 곳이 두 군데 있어. 꾸리오 베이 쪽에도 있고. 근데 꾸리오 베이 쪽에 이제 돌고래랑 수영할 수도 있다는 펄포우스 베이 비치예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쪽에서 하루를 더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중간에 넣으면서 여기에 시간을 더 보내도 되고. 그래서 더니든으로 가면서는 터널 비치도 꼭 내려갔다 오고 터널비치 그 주차장이 무료 캠핑장인데 요즘에는 또 키 홀리데이 더니든 홀리데이 파기 키 홀리데이 파기에요. 네네. 거기서 자도 되고 거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자고 그래서 더니든에서는 오타고 반도까지는 지금 들어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알바트로스 새 큰 새 있잖아요. 이렇게 피면은 이 마우리들이 처음 저기 정착하고 키들이 올 때 그 새가 멀리서 오면 환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오니까. 근데 이 카이코라에서 바다 낚시 하니까 걔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것만 투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관도까지 못 들어갈 것 같고 예, 가면서 오마루에서 자기 네. 전에 예, 요 햄프든 쪽에 모에라 볼더스 네. 바다에 큰 돌들 네, 네. 보고 가고요. 네. 그 전에 쉐기 포인트에서 물개가 지금 물개를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네. 물개 많은 데가 쉐기 포인트라고 그 모에라키 볼더스 직전에 있어요. SHA 쉐기 포인트. 제가 쉐기 포인트랑 이쪽 지명들은 다 보내드릴게요. 네. 바다죠. 이게 엄청 빨라요. 네. 그래서 쉐기 네. 포인트 물개 네. 네. 보고 네. 모에라키 볼더스 저기를 네. 보고 네. 바위를 보고 바위에 바닷가 보는 네. 그래서 오마루에서 자면서 포인트. 네. 네. 자면서 네. 펭귄 들어오는 거 보고 네. 그 다음에 갈 때는 오마 이제 다음 날은 오마루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던트론 쪽으로 엘펀트락 네. 거기를 들렸다 가면 좋아요. 엘펀트락이 예, 그 나냐 연대기 촬영지. 아, 네. 여기가 캐슬힐보다는 바위가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촬영지라 그 나냐 연대기 본 사람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 스토리가 저는 그런 영화 안 좋아해요. 근데 그때 거기를 갔다 온 저기 여행팀에 있었는데 그 장면을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펀트가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딸들은 그 책 읽으라 그러면 우리 딸들은 그 원서로 읽어서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면은 그래서 나냐 연대기 이 저기 촬영지가 여기 밑에서 잔다는 거예요. 프라카인 루이베이도 네. 근데 여기에도 있었지. 북섬에서는 캐스트럴 커버 거기도 또 촬영지도 여기서 적어놨네. 엘리펀트라고 쓰여있어요. 여기서 빼먹은 게 캐스트럴 케이브 동굴이 있어요. 커다란 동굴인데 최고 큰 동굴 같다. 뉴질랜드에서 큰 동굴이 들어가면은 이쪽 동굴로 나와요. 들어가서 근데 이게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물때가 빠졌을 때 그래서 여기는 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주차를 하는데 5불인가 1인당 차 한 대당 그래서 물 빠졌을 때만 그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풀어줘요. 그래서 물때를 좀 보고 엔젤 타이드 이런 앱을 보면은 물때를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이쪽에서 하루를 더 해도 좋겠는 게 여기가 폭포도 또 이쁜 데도 있고 그 돌고래 수영할 수도 있고 캐브 스트림도 물때로 봐야 되고 조금은 핵킥 지나가기에는 물때가 안 맞으면 그냥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돌고래가 안 나타나면은 오후에 또 가봐도 되고 오전에 가봐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쪽 지역이 실은 많이들 그냥 패스하는 지역인데 캐틀린스 그러면 캐틀린스에서 하루를 더 잔다면 하루를 지금 자잖아요. 프라카누베 캠프사이트에서 그러면 거기서 하루를 더 자야 하루를 아니지. 어느 쪽에서 또. 하루를 더 잘 것 같으면 밀포드에서 오기 버겼단 말이에요. 아주 인버카비 쪽에서 아니 인버카비를 지나면서 무료 캠핑장이 한 두 개 있어요. 여기서 자면서 바로 옮겨갖고 그 돌굴에 나오는 데 가서 좀 기다리면서 아침 해먹고 그래서 좀 시간을 보내면 좋을 때에서 우리는 식사를 항상 해요. 사진팀도 거기서 그냥 내려서부터 사진 찍기 시작해도 되고 중간에 먹어도 되고 날씨가 안 좋네 그럼 먼저 식사부터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근데 막 돌고래가 벌써 나타났어 그러면 밥 먹지 말고 빨리 가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한두 시간 있어도 되니까 식사 때문에 그래서 인복하길 지나서 무료 캠핑장 이쪽에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자고 후려베이 가고 이래서 그 인복하길이나 블러프 이런 데서는 시간을 지금 안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일정상 그냥 근데 인복하길에 그 최남단 스타벅스 있다고 그래서 인복하길에 아, 스타벅스 좋아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것도 약간 좀 의미가 가봤어? 사진 한번 찍었어. 아 그러니까 좀 그게 또 최강단 그거라서 지나가는 길에 그냥 드리려고 지금. 그래도 돼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여기를 간통하니까. 그 사복사 먹어. 블러프는 최남단 도시니까 또 거기 이정표가 이렇게 네네. 다 있잖아요. 블러프도 가봤어? 블러프도 가봤어. 블러프도 가봤어. 거기
멀지 않던데. 어, 멀지 않아. 그렇게 나가. 근데 시간 없을 때 거기 또 갔다가 오기에는 또 여기 5월 달에 9월 오이스터 축제로 인해서 아. 그때 시즌에는 가볼 만하고. 아니면 스튜어트 아일랜드를 간다면 또 여기 가서 비행기 타고 가거나 배 타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쭉 해서 티마루 바닷가 쪽에서 네네. 또 여기도 펭귄도 나타나고 이래요. 네네. 그러니까 요 티마루는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네네. 여기서 점심을 먹어도 되고. 네네. 그래서 식사할 곳은 가능하면 아침도 출발해갖고 네네. 아침 식사는 어디서 하자 이러면 좋은 데서 또 해도 되고. 네네. 굳이 먹고 떠나지 말고. 네네네. 네네. 그 저기 뭐지? 저희가 마지막 말씀하신 데가 오마루 이제 캠핑장이 예, 바로 예. 치치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시간은 충분해요. 아, 예, 시간 충분해요. 예,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근데 그 차가 7시 비행기가 저녁 그럼 5시에 그때 반납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그 차는 늦게 좀 반납해요. 네네, 다른 캠퍼밴들은 4시 전에 가야 되는데 네네네. 이 차는 그냥 열쇠 통에 넣어도 되고. 아, 네네. 그러면 오마루에서 오전에 출발하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하면서도 크라이스트까지 그 전에 충분히 도착하는 그쵸, 시간이에요? 4시쯤은 도착하죠. 왜냐 아침부터 일찍 출발 그래서 던트론에 엘펀트락도 보고 티마로 보면서 이게 한 3시간 거리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그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걸려? 어, 얼마나 걸려? 3시간? 그래서 뭐 4시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던이든에서는 그거 볼드윈 스트리트 세계 기네스북에 올린 가장 가파른 도로예요. 아. 그것도 그냥 애들은 또 기네스북에 올렸고 거기가 기아차 광고 사진 찍은 거야. 아. 근데 진짜 이렇게 가팔라요. 가요? 캠퍼에 문제 없이 갈 수 있어? 아니 아니지. 차는 밑에 세워놓고 걸어가야 돼? 이렇게 가다가 차가 이렇게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럴까? 그럴 것 같아서 못 가는데 거기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차들은 가는 거지. 집들이 있대. 아. 그래갖고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내가 찍잖아요. 집이 이렇게 되고. 아,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렸을 정도니까 이 도로 중에는 가장 가파르다는 거예요. 가장 스티비스트 그래서 그 간판이 쫙 있고 그런 대로 관람객들이 관람객들이 꽤 와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서 쭉 올라가면 가파로. 그런데 올라갔다 올만한 게 이렇게 스기에도 이러니까. 퀸스타운 같은 데도 길이 그렇게 좋진 않죠. 부글부글하죠. 제 기억, 전 처음에 퀸스타운. 뉴질랜드에 온 해 처음으로 퀸스타운에 놀러 간 거예요. 아무 다른 데 안 가본 상태에서. 그래서 길이 되게 내가 느끼기에는 엄청 험해. 그냥. 그러니까 그쵸? 어느 길을 갔냐면은 그 번지점프 하는 그 길은 카라 고스 있는 길이에요. 굉장히 꼬불꼬불 하면서 계곡이 아름답지. 그런 길을 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네. 운전이 미숙하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그래 힘들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속도만 안 내면 돼요. 지금 가는 뉴질랜드에 와서 네. 그러니까 지금 가면 뭐 피아나 이런 데 가도 그치. 그냥 그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을 것 같은 게 그 계곡 길은 좀 그래요. 막 이 계곡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또 막 험한 데가 나타나고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다 포장 안 된 도로는 그 여기 프라카운루이 캠핑장 들어가는 근데 한 5분 10분 그런 데는 아주 저속으로 가면 돼. 아 네네네. 그 저기 이 테카포에서도 매끄러워 호수 쪽에 뭐 잠깐 2분 3분 천천히 가는데 그런 데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그 아침 기운이 호수가 아피고 네, 좋죠. 그래서 너무 그래서 무료 캠핑장은 제가 많이 권해요. 네. 그런데 진짜 유료여도 갈 만하고 그런데 요새 이제 화장실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8불 4불씩 네, 받는 거예요. 네.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여기는 곳곳이 다 관리가 잘 됐어요. 시골 한국의 시골 같이 깊숙이 들어가면 관리 안 된다 했잖아요. 안 된 곳이 없어요. 블록 끝에까지 위에 케이블 레인과 끝에서부터 어쩜 이렇게 전체가 다 관리가 잘 된 정원같이 해놨기 때문에 이 무료 캠핑장에서 자도 그리 무섭진 않아요. 근데 그 시기에는 캠퍼밴이 많아서 탈이지 별로 없는 철이 아닌 맞아. 저는 비스크대 다니면은 이런 데도 한두 대밖에 없거든요. 또 없는 데도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얼추 좀 된 것 같죠? 네네. 그래서 네. 먹을 것들 한인
안 들릴 수 있게끔 네, 준비해 줘. 싹 가져가면 되고. 그리고 장 볼 때는 텍사포의 그 큰 포스케어 중에서는 이게 그 좀 큰 데 좋게. 네. 그러니까 카운트다운 파킨세이브가 없는 데들은 거의 포스케어가 있어요. 포스케어가 슈퍼마켓 중에 큰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테크업회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테크업회에서 교회 보면서 여기서 장 보고 만투쿡 쪽에는 장 볼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투아이젤 쪽에는 타운 쪽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퀸스타운 쪽에서 한번 장 봐요. 네네. 크롬웰에도 가을 사면서 거기도 이제 큰 쇼핑몰이 있는데 퀸스타운에서 하는 게 좋은 게 홍합이 가능해. 네. 그래서 홍합도 살 겸 퀸스타운 큰데 파킹이나 네. 카운트다운 가고. 네. 그 다음에 태어나우에도 큰 쇼핑몰이 있어요. 네. 초이스라고. 네. 카운트다운 같이 큰 데가 있고. 더니든에도 큰 이제 뉴월드 가볼 만하고. 이런 데 좀 한 번씩 가면은 거의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역은 너무 무시한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이제 다 네. 액티비티, 맛집, 먹는 거 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일정이랑.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인버터도 필요 없고 다 네. 네. 거의 다 정리된 것 같아요. 네. 고은 씨가 워낙 정리를 잘해가지고 아, 네. 내가 그거를 그 정리된 거 한번 카페에 올려보죠. 아, 네. 우리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페 라이프 뉴질랜드 올려드릴게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네. 안 끊기지 않은데. 네, 안 끊겼네요.